동아 스프 제조 기술에서 국내 최고의 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의 간편식에 못지않은 저희만의 그 면 간편식을 이번에 새로 선보이게 돼서 기자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설명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원 매뉴어의 적합성이고요. 두 번째는 간편성입니다. 여기서 간편성이라는 것은 제품을 먹는 데 있어서의 뭐 간편하게 먹는다라는 걸 떠나서, 네, 여기서 건면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국내 건면시장은 최근에 급격한 성장세를 이루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0억 정도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장 규모는 국내 전체 면시장에서 약 5.5%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중심은 이런 건면 사업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핵심 역량들을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의 녹산지구에 건면 전장을 구축을 해놨고요. 50년간 저희가 라면 사업에서 축적된 스프의 제조 기술과 각종 혁신적인 제면 기술을 통해서 진출을 해왔고, 기존에는 냉면이나 뭐 칼국수 등 주로 한국의 전통적인 그 메뉴 중심으로 저희가 제품들을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서양의 가장 대표적인 면 요리인 스파게티에 주목을 하고, 이 스파게티를 통해서 면 간편식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파게티, 파스타를 즐기는 방법은 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전에 파스타의 핵심은 듀럼밀 세몰리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파스타는 뭐 길이나 뭐 모양, 형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스파게티, 뭐 딸리아텔레, 펜네, 푸스미, 뭐 수많은 종류의 파스타가 있습니다. 이런 파스타를 즐기는 두 가지 방법은 뭐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분위기 있게 즐기는 미식으로서의 파스타가 있겠고요. 편하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간편식 파스타,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희 간편식 동심 파스타의 개발 방향을 컵라면처럼 즐기는 진짜 스파게티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아시는 컵라면 스펙에 스파게티의 핵심 요소를 어떻게 하면 잘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학생들, 20대 학생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대, 1,600원으로 가격을 먼저 세팅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파게티의 핵심 요소인 듀럼밀 세몰이나 만든 진짜 스파게티 면을 구현을 하자. 그리고 조리 시간에 있어서 스파게티를 혹시 집에서 조리를 해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파게티 면을 조리를 하려면 면을 물을 끓여서요, 끓인 물에 한 10분 정도 이상 더 면을 삶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에 차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용기 타입으로 하되 5분 내에 드실 수 있게끔 해보자. 그 다음에 맛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유명한 맛 이런 거를 단순하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심만의 특이한 맛있는 토마토 소스 맛 스파게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은 스파게티 면의 전형 원료인 듀럼밀 세몰리나를 사용해서 스파게티, 저희 녹산에 있는 스파게티 전용 설비로 면을 뽑았습니다. 스파게티 특유의 식감을 바로 느끼실 수가 있고요. 스프는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상큼하고 진한 토마토 소스 맛. 스파게티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